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플리카 TV, 레플리카룸 TV의 훈입니다. 오늘은 뭐 리뷰 영상도 아니, 새로운 이제 정보 차원의 영상을 제가 찍는 거고요. 이거는 그동안 뭐랄까 기회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바로 알게 된 걸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거고요. 국가대표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는데 국가대표 관련해서 제품들을 구입할 수 없는 기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건 제가 나이키 코리아 강남 직영점에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좀 앞에 간략하게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제품을 구입하고 싶어서 구입할 수 있을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2002 월드컵에서 뭐 2010년 뭐 브라질 월드컵까지는 되게 기회가 많았어요. 뭐 그 시기에 강남이 이제 또 오픈하면 축구도 나름 힘을 주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부터 해서 한 4, 5년간에서 2018년, 17년까지 해서 어느 순간부터 나이키의 국가대표팀 제품을 공급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일반 이제 그쪽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 제품이 공급이 안 되다가 강남점에 가도 유니폼밖에 못 구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국가대표팀 사고 싶은데 한국 대표팀 옷을 파는 데가 없어. 그런 이상한 기현상이 생겼죠. 그러다가 항상 시즌 말미쯤에 이제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이 바뀌는 시즌이거나 아니면 제품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시즌이 있어요. 재고 정리 차원에서. 그럴 때 제품이 나이키 매장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전까지는 어떤 형태였냐. 저는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모르시는 부분이 나이키 팩토리 스토어, 그러니까 일반의 아울렛 매장, 포천에 있었던 클라렌스 매장이라고 있어요. 그 선수 지급용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워낙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할인을 해가지고 클라렌스 매장이나 이제 할인이 아울렛에서 또 할인되는 매장에서 판매했었는데 그렇게 팔다가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했죠. 답답한 거죠. 축구 팬으로서 아니면은 축구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 직원으로도. 왜냐? 그거는 지금 매장에 갖다 놔도 충분히 매장에서 팔 수 있는 제품인데 거기서 파느냐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퇴사하기 전에 뭐 그런 이야기를 엄청 어필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나이키 이제 국가대표 제품이 강남하고 나이키 온라인에 공식적으로 딱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느냐. 나이키 공식 그 강남점에서 줄 서서 사가고 매진이 되고 온라인 스토어 다 매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키 코리아 쪽에서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아 이게 팔리는데 우리가 공급을 안 하고 있었구나. 아니면 공급을 뭐 적재적소 제대로 타이밍 안 했구나. 그래서 그런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공식 매장에서. 그래서 그런 기회가 또 여러분들한테 생겼습니다. 흔치 않는 기회라서 제가 영상을 찍고 여러분 정보를 공유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아침에라서 문자를 받는 나이키 책에서 문자가 있었습니다. 나이키 코리아 온라인 스토어에서. 그래서 들어가서 문자를 보니까 링크가 돼 있더라고요. 국가대표 제품들이. 아 뭐지? 하고 일단 들어봤는데 국가대표 제품을 봤더니 어떤 거였냐면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는 메인 화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참 씁쓸하죠. 그렇다고 제가 또 축구 코너에 가서 볼 수 있나고 또 봤거든요. 근데 축구 코너에도 그 섹션이 없어요. 아 이건 뭐 아는 사람만 할 수 있게 들어가게 만든 거야. 문자만 받고 온라인 스토어 많은 사람들. 뭐 정보가 빠른 사람들 이미 퍼져서 나갔겠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서 봤냐면 신상품 전체 보기 들어가서 풋볼 데이라고 해서 이제 국가대표팀 누가 봐도 이미지죠. 간략하게 만든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딱 오늘 11월 26일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11시 59분 뭐 아점경을 먹고 나서 풋볼 데이 이 제품에 대한 영상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검은색에 대한 제품들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없었던 제품들이고요. 지금 앤썸 자켓이라든지 뭐 PR 앤썸 자켓 이래서 색깔들이 다른 것들 검정은 기본적으로 빨간색과 흰색 호모의 제품들이 있고 여기서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팀 옷입니다. 여자 선수들 옷. 그래가지고 여자들 선수 옷을 이렇게 대놓고 이제 여성 월드컵 때문에 프랑스 월드컵 때문에 하긴 했지만 실제로 판매를 이렇게 또 여러 종류까지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앤썸 자켓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면 유니폼 가격이 16만 9천원, 그리고 쇼트 가격도 8만 5천원, 매우 비싸죠. 근데 쇼트 이거 같은 건 아마 선수용일 거예요. 그냥 일반 판매용으로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맞네. 뒤에 보면 이렇게 메시 처리가 다 돼 있는 거 봐서는 선수용 실루엣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바로 구매를 원하시는 여성분들도 그렇고 어린 친구들,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쪽 권해드리고 싶은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색 제품들, 이거 같은 경우 벤투 감독이 많이 입고 있는 이 폴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플레이어, 뛰고 있는 안에 선수들과 옷의 색깔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색 그 조끼에 옷을 이제 뭐지 폴로를 해서 제공을 하고
또는 홈 색깔이 빨간색이면 반대되는 색깔의 대부분의 배색을 이제 벤치 자켓, 아니, 트랙 슈트 이렇게 해서 안에 대기할 수 있는 경우고요. 보통 K리그 보시면 조끼 많이 입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품을 공급하는 측에서 컬러를 똑같이 하니까 안에 있는 선수랑 바깥에 있는 선수들이랑 그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걸 조끼를 입혀가지고 구분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래서 홈어웨이 컬러가 다르고 거기에 벤치라든지 트랙 자켓, 트레인 자켓 컬러들이 다른 거는 그런 이유에서 때문에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면 폴로도 99,000원. 이거 메쉬로 돼 있어서 아마 되게 편하고 좋으실 것 같아요. 더 내려보면 이제 이런 제품들, 스포츠의 모던 어센틱 조고, 말 그대로 선수단이 활동할 때 입을 수 있는 이런 조고들 같은 경우도 나올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 매진될 때 빨리 사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역시나 레인 자켓류는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베스트한 최고의 인기 상품입니다. 그래서 매진이 빨리 돼버렸네요. 이거 같은 경우 롱슬리브 드릴탑 같은 경우 사이즈가 작은 거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구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눈길을 끼는 이런 대한민국 스쿼드 자켓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인기가 빨리 끝났어요. 아 근데 너무 인상적인 건 여성분들의 이런 트레이닝류가 나왔다는 게 너무 인상적이고 운동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지금 뭐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꼭 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이런 일상여들도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여성분들 이거 무조건 사십시오.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스쿼드 이 자켓 같은 경우 이거 거의 어센틱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지금 실제적으로 공급하는 그 차이에서 이제 선수용과 어센틱 레플리카 어센 선수들을 지급하는 게 약간씩 차이가 없어졌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일반되는 공급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코치코까지 다 나온 걸로 봐서 내년 3월에 나오는 국가대표팀의 그런 이제 제품들이 나오기 전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 온라인에서 아니 대한민국 대표팀의 굿즈 말 그대로 이제 프로덕트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즉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바로 가셔서 구매할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이제 시작되니까 그거에 대한 영상도 한번 관련해서 해외 쪽에 유력한 사이트를 한번 탐방을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기회가 되신다면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는 그런 좀 부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